안녕하세요, 손은정입니다. 정말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봄이 왔는데 최근에 친구가 결혼식 때 정장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남석실장, 승진실장 이렇게 세 명이서 저희는 어떻게 이제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을 하는지 OOT들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그럼 저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다크네이비스투입니다. 신랑님 물론이고 뭐 면접 아니면은 사회초년생 대부분의 분들이 기본 정장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크네이비 수트를 이제 가장 결혼식에 많이들 입고 참석하시는데 다크네이비 수트가 사실 조금 심심해요. 밋밋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컬러를 넣어서 조금 심심하지 않게 조금 포인트를 넣는 편입니다. 일단 수트는 이제 제냐라는 브랜드의 트래블러라는 원단으로 만들어진 비스포크 수트이고요. 셔츠는 제 포트나먼트 제주점의 맞춤 셔츠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넥타이예요. 자, 넥타이는 이제 드레이스라고 하는 브랜드이고 저희가 상당히 선호하는 브랜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자칫 잘못 구입하면 엄청 올드해 보일 수가 있는데 드레이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무늬도 그리고 색깔도 엄청 위트있고 재미있게 만들기 때문에 결혼식에 조금 캐주얼하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넥타이를 찾으신다 그러면은 저희는 드레이스 넥타이를 완전 강추합니다. 하지만 비용은 조금 비쌉니다. 근데 비싼 만큼 급값을 하니까요 완전 추천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차콜 그레이 컬러고 이게 좋은 게 다크 네이비든 차콜 그레이든 겸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저기 다 피팅을 하고 갈 수 있는 옷이고 차분한 느낌이 가장 좋죠. 제 원단도 에르메네질도 제냐 원단이고 그 다음에 셔츠는 저희 코튼 맞춤 셔츠. 제 건 옥스퍼드 셔츠예요.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차콜에는 초록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러한 셔츠를 피팅을 했고 넥타이도 저도 드레이스입니다. 차콜에는 검정색 구두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팁이기 때문에 포멀함 대신에 알든만의 특유한 이 둥근 라스트로 이 캐주얼까지 같이 겸비를 해서 청바지든 정장이든 어디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구두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우리 승진 실장님 아주 패셔니스타예요. 기대하세요. 저는 요즘에 꽃샘 추위가 한창인 3월이다 보니까 약간은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춘추용 정장보다는 조금은 포근한 플란넬 정장으로 함께 해보았습니다. 원단사는 이탈리아의 까노니코사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원단사이기도 하고 플란넬 원단, 다양한 플란넬 원단 중에서도 조금 가볍게 중량감이 좀 낮은 정도로 입으시기 좋은 원단이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원단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제주에 유채꽃이 한창이죠. 어제 저도 와이프랑 이제 보러 갔다 왔는데 유채꽃에 어울리는 색감으로 오늘은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는 에르메스. 패턴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색상 느낌에서 봤을 때 요즘 날씨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 저는 다양하게 빈티지 넥타이들을 하는 게 굉장히 요즘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 취향에 알맞게 점장님께서 사주셔가지고 아주 요즘에 자주 착용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투턱, 투플리츠라고 하는 주름을 넣어서 플란넬 원단이지만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입기 위해 여유감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앉거나 활동할 때도 확실히 편하고 패킷은 9개, 이제 패치 포켓이라고 불리는 포켓을 제작했습니다. 구두는 이제 유니페어사의 언주라는 모델이고요. 오트밀 컬러랑도 색감이 좋은 다크브라운 컬러로 구매를 했고 요즘에 아주 자주 애용하고 있는 구두이기도 합니다. 결혼식 때 확실히 좀 밝은 컬러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트밀이랑 베이지 컬러 정도는 하객분들도 좀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넥타이어도 정장에 적절하게 잘 매치되면 그렇게 막 튀는 느낌으로 보시지 않아도 좋고 아무래도 경사다 보니까 밝은 느낌으로 가시면 더더욱 이제 즐거운 분위기를 좀 더 극대화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착장 저는 정장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전에는 다크 네이비 수트, 차콜 그레이 수트, 그리고 베이지 플란넬 수트 이렇게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 스타일링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렸고 지금부터는 캐주얼한 세퍼레이트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자켓은 카이노크라고 하는 원단사의 빈티지 원단으로 만들어진 이제 비스포크 자켓이고요. 넥타이는 니트 타이입니다. 니트 타이는 일반 타이랑은 다르게 니트 짜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윤택감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더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폴로, 랄프 로렌이나 브룩스 브라더스 같은 브랜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제 넥타이예요. 바지는 제가 그리고 저희가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죠. 체드프롬의 드리토라고 하는 바지입니다. 블랙진이고요. 보통 이때까지 체드프롬에서는 조금 더 이제 통이 넓은 바지였다면은 이 친구부터는 조금 슬림 일자, 슬림 스트레이트 이제 핏의 바지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오, 제가 태어나서 정말 저에게 잘 맞는 바지를 찾았어요. 이번 시즌에는 아이보리도 나와서 저도 이제 곧 구매할 예정입니다. 구두 정말 많이 여쭤보세요. 특히 제주도에는 이제 구두를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거의 없죠. 지금 신고 있는 거는 이제 옥스퍼드 디자인의 스웨이드 재질이고요. 브랜드는 버윅입니다. 처음 이제 구두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뭐 버윅 아니면 로크 뭐 이런 브랜드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 까르미나라던가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알든, 뭐 에드워드 그린, 존록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입문하시는 분들은 버윅 구두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두 번째 착장은 데님 팬츠 위에 이제 세퍼레이트처럼 이제 룩을 연출을 했는데 이 스포츠 코트의 원단은 3대 원단사 중에 하나죠. 홀랜드 앤 쉐리 원단사고 원단은 트위드 원단이에요. 쉐리 트위드에 이제 도네갈이라고 하는 패턴이 이제 들어가 있는 원단인데 이 트위드 원단 치고는 꺼끌꺼끌함도 없고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이랑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3월 초 봄까지는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원단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주황색이나 파란 색깔 뭐 옐로우 계열 이런 도네갈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깔맞춤으로 브라운 색깔 옥스포드 셔츠를 피팅을 했습니다. 일단은 원단은 밀레타라고 하는 셔츠 원단이고 이 버튼다운 카라로 해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연출을 했고요. 데님은 리바이스 505 라인이고 그 일부러 조금 길게 기장을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부츠컷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제가 또 지금 이 부츠를 신고 있는데 부츠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기장감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신고 있는 이 척하 부츠는 영국 에드워드 그린의 척하 부츠입니다. 다크브라운 스위드 재질이라서 청바지, 정장, 뭐 치노 팬츠 뭐 이런 데 다 범용성 있게 활용하실 수 있는 느낌이고 에일렛이 이제 목이 높이 올라오는 부츠보다는 에일렛, 끈구멍이라고 하죠. 그 세 개의 에일렛이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복숭아뼈까지 오기 때문에 발도 굉장히 편하다. 발목에 거부감이 없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구두가 될 것 같습니다. 착장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아까 실망 안 하셨을 거예요. 또 실망 못해요. 이제 또 나올 거예요. 네, 승재 실장님. 네, 제가 남석이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부담감이 너무 크네요. 저번에 결혼식이 있었던 친구의 결혼식 방문했던 복장 그대로 입어본 겁니다. 그때 친구가 청첩장을 보내줬는데 드레스 코드가 있더라고요. 드레스 코드가 퍼플 앤 블루. 처음엔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정장에서 네이비 정장을 입고 가야 되나. 그런데 이제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이제 신부와 너무나 좀 밝고 경쾌하게 식을 올리고 싶기 때문에 굳이 정장을 꼭 입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좀 캐주얼하게 이렇게 좀 입고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퍼플은 사실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넥타이로 한번 그 색상을 살려보았고 블루는 아무래도 이제 청바지, 진을 먼저 가장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입은 바지는 아까 점장님께서 입으셨던 브랜드 체드프롬의 삐에게라는 모델입니다. 저는 되게 바지를 많이 올려 입어요. 거의 배꼽이치만큼 올려 입는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청바지에서는 사실 그렇게 미디가 긴 바지를 보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삐에게 모델은 미디가 길어서 저도 이제 조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입을 수 있는 바지고 특이한 점은 플리츠. 제 아까 정장 바지도 투 플리츠였는데 역시 투 플리츠 바지인데도 이 플리츠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역 플리츠라고 하는 이제 방향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주름선이 조금 더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여유불량도 역시 투플리츠 부분에 여유불량만큼 주어져서 청바지지만 좀 더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바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구매한 구두기도 하지만 요즘에도 가장 애착하는 구두이기도 합니다. 까르미나의 이제 유팁 모델로 저는 구매를 해보았고 어디에나 조금 잘 어울리는 그러한 신발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두가 다 다르면 저는 또 까르미나에서 동일한 모델을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그리고 조금 화려하다시피 한 이 자켓.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스 브라더스 영국의 원단사의 스포츠 자켓 원단이고요.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렇게 청바지에 입을 때도 좋지만 치노 팬츠나 혹은 정장 바지와 세퍼레이트로 입기에도 굉장히 애착하고 좋아하는 자켓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도톰해서 보온성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봄, 가을을 포함해서 겨울까지 이너로 입으실 수 있는 자켓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정장이 스타일링하기 좀 모순인가? 가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너무 조금 어렵다, 좀 잘하고 싶다 하면은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안녕! 안녕!